네, 장마전선이 주춤하고 예년보다 빨리 찾아온 무더위에 부산 경남 해수욕장에도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봐도 피서객이 더 늘었다고 하는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불안감에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파라솔이 빼곡히 꽂힌 드넓은 해운대 해수욕장에 피서객들이 몰렸습니다. 푸른 바다로 몸을 던지고 파도에 몸을 맡기며 무더위를 날려보냅니다. 가자!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에 일찌감치 부산을 찾은 피서객들은 바다에서 인생샷을 남깁니다. 너무 좋아요. 저 초등학교 때 이후로 처음 온 거라서 너무 좋습니다. 되게 더워서 막 선풍기로 하고서 왔었는데 바다 근처로 오니까 바람이 엄청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동반한 가족들은 모래장난을 하며 오붓한 시간을 보냅니다. 코로나 때문에 해수욕장을 저희도 한 4년 만에 온 것 같은데요. 파도타기하고 오랜만에 휴가를 내서 모래놀이도 하고 해수욕장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부산과 경남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개장 이틀째를 맞는 해운대 해수욕장은 피서객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습니다. 해수욕장 개장 첫날인 어제 해운대는 5만 6천 명, 통정해수욕장에는 2만 6천 명이 찾았습니다. 해운대구에만 8만 2천 명의 피서객이 몰린 건데 코로나 이전인 2019년 개장 첫날 8만 명에 비해 더 늘었습니다.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될 정도로 찌는 날씨였지만 20년 만에 부산을 찾았다는 외국인도 부산의 만족감을 드러냅니다. I went to Busan very briefly 20 years ago. But this is my first time to Hyundai Beach. We were out and about in other areas yesterday and it was a little bit humid but you know once we got to the beach it's nice and refreshing.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피서객들의 불안감을 고려해 해수욕장 방사능 검사 장소와 횟수도 한층 강화됐습니다. 향후 이제 오염수 방류 이후를 대비해서 저희가 조사 정점을 좀 더 확대하고 우리 시에 있는 모든 해수욕장에 대해서 매주 검사하고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표하는 그런 절차를 가지고 저희가 한편 체감 온도가 35도까지 오르는 이번 무더위는 내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